예, 안녕하십니까. 연속으로 이제 우리 처제의 친구분을 그려야 돼요. 연속입니다. 연속으로 처제의 친구를 그립니다. 처제의 친구.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기 직전에 음식을 시켜놓고 현재 이야기 단 아직 음식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벗고 있는 시간이에요. 음식을 아직 안 벗었습니다. 아니, 음식을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마스크를 아직 안 벗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리고 있는 거고요. 스케치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마스크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갔네요. 들어가고, 이렇게 되고. 아, 이 왼수 같은 마스크 정말 약올라요. 마스크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저쪽 안경이 마스크 쪽으로, 마스크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안경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경을 함부로 그리면 서클이 안 맞죠.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저쪽 눈썹이 살짝 보이면서 이쪽 눈썹으로 옮겨갑니다. 여기 이마가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흰머리 아닙니다. 이렇게 약간 머리가 비쳐나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 머리가 고급 머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 편으로 이렇게 쫙 됐네요. 그다음에 여기서, 야, 여기서 이거 잘해야 되겠네요. 머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됐네요. 머리가 참 조심스럽게 생겼네요. 여기서 함부로 할 수가 없네. 여기서 대상을 잘 맞춰야겠군요. 일단은 이렇게 맞추고, 여기서 머리결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한번 갈라졌습니다. 야, 이 머리 쉽게 간단하게 그리면 안 되겠네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검은 머리, 검은 색깔로 옷이 있기 때문에 착각했네요. 여기서 이제 머리가 이렇게 가고, 쉬운 머리가 아니에요. 편리하게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옷 같은 게 빨간색이 돼 있고, 여기 아래 마스크가 여기까지 돼 있고, 그다음 빨간색이 여기 있고, 이쪽에 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건데, 여기는 전부 진한색으로 돼 있고요. 진한색부터 해봐야지 뭐가 잡히겠네요. 일단 여기서 마스크 밑에 진한색을 선택합니다.
거기에 갈라진 머리가 있는 부분이 또 진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빨간 사스가 있고 여기 이제 원래는 이렇게 진한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빨간 이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기 사진이 한쪽이 잘려서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머리깔이 이쪽에 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서 머리결이 또 이렇게 숨어져 있네요.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아주 고운 머리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또 편리상 이렇게 또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숨 드시지 않고 해야 되네요. 아, 이렇게 생긴 머리입니다. 아, 결코 쉬운 머리가 아니었어요. 마스크가 여기까지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아, 쉽게 생각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기 한 번 더 갈라진 부분이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요 뒤켠은 지금 사진이 잘려가지고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현재는 이렇게 된 걸로 하겠습니다. 예. 머리가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재치 있는 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앞에 뭐 이렇게 딱 나였습니다. 예. 그리고 안경이 여기가 약간 굵은 부분이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있습니다. 네. 어디 빠진 게 있나 보겠습니다. 저쪽 손 눈썹이 조금 있다 말았죠?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인 들어갑니다. 이거 약간 내요. 사인은 좀 잘 되죠? 네, 똑같은 날짜예요. 3월 5일. 3월 5일. 21년 3월 5일. 빛나이죠? 짠짠짠, 짠짠짠. 머리가 이쁘니까 더 광나네요. 우리 처제 친구입니다. 예, 그렇게 했고 수정할 때가 있는지 살짝 볼까요? 살짝 이렇게 봅니다. 가까이 클로즈업 안 되죠? 됐습니다. 그리고 안경이 도수가 있는 바람에 이 안경 속에 그 어떤 모양이 나타나질 않죠? 안경 도수 때문에 안 보입니다. 안경이 도수가 적으면 저쪽 편 눈썹도 보이는데 안경 도수가 강하다 보니까 거기가 안 보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럼 요것도 얼른 끝내고 끝났으니까 그것도 또 친구 한 분이 있죠. 그 친구분을 또 내일로 나오게 하면 안 되고 바로 또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또 다시 친구분 한 분을 또 마저 그려야 되겠습니다. 네, 잠시 후 또 봐야 되겠죠?